세계 정상들 중 최초로 영국 존슨 총리가 입원하면서 영국의 사태는 5만 명에 넘어선 확진자 수만큼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영국은 왕세자도 보건부 장관도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로 현재는 도미닉 랍 외교 장관이 직무대행을 맡아서 국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국의 랍 외교 장관은 한국 정부에 진단키트 추가 수입을 요청하면서 검사 역량을 대폭 늘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러한 강화 조치들은 유럽 각국을 비롯해 중동지역,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 등 전 세계 국가들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태에 직면하자 세계 각국에서는 극심한 생필품과 식량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일본 도쿄에서도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되자 사재기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사재기도 없고 생필품과 식량이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에 휴지와 손소독제, 쌀 등을 보내달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상거래 큐텐은 긴급 사안을 메일로 보내서 홈플러스의 물티슈와 곽티슈, 화장지 2000세트를 6일 밤 수입해 갔습니다. 이는 싱가포르가 주요 식료품의 90%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해 왔는데 지난달 18일 말레이시아 정부가 국경 봉쇄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에서는 그동안 양념이나 과자 등을 수출해 왔는데 당분간은 Q10의 주문으로 생수 등 각종 생필품 수출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쌀 생산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쌀은 중국이나 동남아 쌀보다도 품질이 좋아 두세 배가량 비싸서 수출 판로가 어려웠었는데 전 세계 사태로 인해서 해외 온라인 구매가 급증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쌀이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수십 톤씩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는 지금 식량 대란 우려가 불거지면서 자국들의 농산물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으며 지난해 가뭄으로 생산량도 줄어든 상황이 겹치자 중국과 일본에서도 쌀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며 글로벌 쌀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 쌀 가격이 2013년 4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 KREI의 쌀 관측 4월호는 당분간 국내 쌀 가격은 더 안정화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내 손소독제 수출도 전년 대비 7배가 폭증하면서 3월 한 달 수출액이 지난해 총 수출액의 80%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외 수출 시장이 열리자 국내 화장품 회사들은 영국과 미국 등의 손소독제 상품 출시를 위해서 러시아와 스페인 등과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한국의 냉동만두와 피자, 햇반과 김치, 라면 등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건강식품 품목들이 3월 한 달 15% 이상 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품목별 20% 이상, 라면의 경우는 40% 이상 매출이 폭등하면서 농림, 축산식품부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사재기가 없는 한국은 오히려 수출량이 늘면서 새로운 수출 판로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IMF는 최근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보다도 5분의 1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128.3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외로 스위스도 91.73으로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독일, 미국, 일본, 중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40.07, 스페인은 34.03 순으로 불확실성 수치가 높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8.71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들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IMF는 이 수치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저성장과 긴축 재정 조건의 기간과 일치한다며 현재 사태가 각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시민의식과 헌신적인 의료진, 정부의 신속한 방역 노력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일 WHO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세계보건총회의 기조연설을 부탁하면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개방성과 투명성, 민주성 원칙에 따라서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으며 요청하는 방역 노하우와 물품에 대해서 형편껏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아프리카는 7일 기준 현재 9,000명 이상의 확진자와 400명 이상이 생명을 잃은 것으로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낮은 경제적 수준, 서민들의 한 달 월급 6만원보다도 많은 7만원가량의 검사 비용은 진단은커녕 마스크 하나도 사기가 힘든 실정인 것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최대 경제권인 나이지리아도 69억 달러, 약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산업화된 남아공도 브릭스 신개발은행과 10억 달러의 차관을 협상 중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더불어 아프리카 등 저개발 지역은 또 다른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 공조가 매우 시급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한국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일본은 올림픽 연기와 긴급사태 선언 발령으로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아베 정권은 2012년 올림픽 개최국 선정일로부터 8년간 막대한 공을 들이며 2020년은 일본 재건의 원년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해였습니다만 결국 올림픽은 1년 연기됐고 이미 개막을 위해서 쏟아부은 11조 원가량과 향후 시설 유지를 위한 금액까지 최종 250억 달러, 약 30조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여기에 아베 정부의 사실상 봉쇄령에 가까운 대외 조치들과 함께 긴급사태 선언은 올림픽 연기 이상의 경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의 경제 관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이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개월간의 도쿄 봉쇄는 약 2조 500억엔 28조 원의 소비 감소를 예측했으며 이것은 일본 GDP의 0.4%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만일 3개월까지 연장된다면 올림픽 취소 손실액의 4배에 달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본의 올림픽 좌충수가 완전히 불리하게 작동하면서 최악의 경제적인 재앙이 다가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됐다면 300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유익과 향후 10년 이상 각종 다양한 긍정적인 경제 효과들이 전망됐었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면서 수치상으로 나타나지 않은 민간 교류와 관광객 효과까지 사실상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피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일본은 지난달 20일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선 후 18일 만에 5배 이상 늘어났으며 신규 환자 절반 이상은 감염 경로 확인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불확실성 지수가 최고조에 이르며 경제 셧다운 사태를 맞고 있지만 유독 한국이 뜻밖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나라로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의 위상은 물론 국가 브랜드까지 치솟으며 수출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미스터 돌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